큰 얼굴로 크게 봅니다. 대한뉴스 민동기 띵구리 기자 그리고 양다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있잖아. 우리 제발 네. 시작할 때는 좀 진지하게 시작하자.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댓글에도 어제 보니까 네.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진지하게 합시다. 근데 그런 댓글은 항상 달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한뉴스가 모든 분들의 기호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호도 좀 맞춰주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시는데요. 거기에 우유 타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랑 뭐가 달라. 대한뉴스에 와가지고 정신없는 거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뜨거운 거 부어서 딱 섞일 때 먹으면 맛있어. 변태야? 아이스크림 튀김도 있잖아 바보야. 그건 진짜 변태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원래 진짜 변태들은 변태 아닌 척 하잖아요. 네. 진짜 변태인 것 같아요. 최영호 변호사는 대놓고 본인이 변태라는 걸 얘기하잖아. 이거 얘기는 안 하는데 변태인 것 같아. 품격 있게 시작합시다. 맨날 카레만 먹는 것도 그렇고. 민기님? 아 오늘 품격 있게 네. 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왜요? 오늘 네. 어제 오늘 방송사 관계자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네. 그분들이 네.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대한뉴스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네. 제가 오히려 놀라는 에? 왜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대한뉴스 왜 보세요? 라는 방송사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라 출연자분들 아나운서분들 이런 방송사 주요 관계자분들이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분 입에서 그분들 입에서 대한뉴스가 나온다. 저희 대한뉴스가 이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먹히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열받는 게 있어요. 방송사 관계자분들도 저도 저한테도 대한뉴스 많이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갑자기 민동기 변호사랑 양재열 변호사 연락처를 물어봐요. 제가 변호사인가요? 아 민동기 기자랑. 잠깐만 얘네들이 왜 물어보지? 네. 근데 아무래도 섭외를 하려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대한뉴스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았어. 별로 안 친합니다. 대장동으로 먼저 시작하죠. 네. 어제 김만배 전 기자하고 저희는 전 기자로 부릅니다. 계속해서 김만배 전 기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고요. 네.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미영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줄을 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당시의 공모 지침 등을 실제로 작성한 실무 담당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름이? 정민영 이름은 중요하지 이름 너무 많이 나와 그래 아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장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 도시개발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그러니까 뭐 있었죠. 브레인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실무자 사실상 실무자였죠. 실무자 오케이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은 이제 오늘 이제 신문들은 일제히 뭐라고 썼냐면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검찰이 수사 성과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맞는데 거기서 주는 뉘앙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이나 보수 야권에서 공격을 했던 부분들이 배임이 되면 이재명 당시의 시장 현재 후보가 연결된다 1승으로 가야 한다 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 연결고리를 배임으로 만들어준 건 있어요. 근데 실제 영장이 청구한 내용이라든가 발부된 내용을 보면 사실을 윗선으로 가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양재 변호사님이 예측하시기에는 이 여기서 이쯤에서 요 정도 엮은 다음에 그냥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은? 그거를 엮은 다음에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올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엉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사를 해봤는데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구도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수사의 남은 부분은 어제 우리 민 기자님이 얘기하셨잖아. 중요한 거는 아니 55클럽 왜 수사 계속 안 하냐 왜 곽상도 얘기 안 부르냐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 수사 안 하냐 이 부분은 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당시에 이 민관 합동 개발로 해서 얻은 이익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시장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도가 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자세히 보면은 오늘 뭐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번에 김만배 씨하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는데 정민영 변호사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역할을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 그리고 언론 대응 로비 역할을 맡았다는 뭐 거. 대충 영업사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자금을 주로
점주한테 가서 돈 땡겨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브레인이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과 같은 정말 실무 절차를 담당을 했다는 건데 두 사람은 구속이 됐잖아요. 네, 한 사람은 왜? 근데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실무 담당자는 구속이 안 됐거든요. 구속을 피해 간 거네요. 왜 피해 갔을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이름 몇 개 대고 거래를 그러니까 했거나 공모지침서를 담당했던 이 담당 변호사가 팀장이 네. 구속이 안 됐습니다. 뭐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방금 양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은 네. 정민영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그렇죠. 사람의 혐의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임을 놓고 봤었을 때 배임이 이 사안에서는 이번에 영장을 쳤을 때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크게 봤었을 때는 651억 원 가량을 부풀려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이 결정적인 배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사실은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651억 원을 더 가져갔다. 근데 그 구조를 만들었는 게 그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라지 사이즈 피자인데 이게 레귤러 사이즈 피자처럼 줄여서 만드는 바람에 성남에서 반을 뚝 떼더라도 레귤러의 반쪽만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만큼은 얘들이 더 가져간 거잖아.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배임이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구도를 그럼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서 성남은 딱 고정 수익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 그 저 민간 업자들이 가져가게 만든 거. 그러니까 비율로 50대 50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공모 정확하게 비율이 아니라 이익을 딱 나누고도 한 거. 나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익에 50대 50으로 했으면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냥 확정 이익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공모 과정 이 설계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정민영 변호사가 맡은 부분은 뭐였냐면 그 설계 부분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수익에서 절반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이익으로 요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러니까 은행 컨소시엄 건설사가 아니라 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간다거나 확정이익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든 게 정민영 변호사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면서도 아니 그거는 이미 성남시에서 확정해놓은 지침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 따라서 우리가 맞춘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바꾼 게 아니다. 이게 김만배 전 기자의 얘기가 맞아 보이는 게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듭 얘기하자면 김만배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맞아 보이는 게 만약에 이거 자체를 남욱이나 김만배가 주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 실무를 한 정민영이 구속이 안 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그 실무란 정면에 구속이 되면 그럼 왜 그렇게 처음부터 바꾼 거야? 공모지침을 왜 그렇게 만든 거야? 성남시장 지시가 있었다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그랬잖아.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윗선으로 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보니까 얘는 얘를 엮어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므로 없어. 그리고 대신에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풀렸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 야 600억 원 가량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평당 1,500씩 받을 수 있는 평당 4,400으로 계산했다는 거 아니야? 요거는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명백하게 뭐가 있냐면 뇌물 준 것도 맞는 것 같다. 이제 김만배가 5억을 준 것도 드러난 것 같고 접수했어. 남욱이 30억 준 것도 드러났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장을 쳤지만 정민영 얘가 한 거는 원래 시에서 나왔던 거잖아. 네. 그러면 원래 시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따라간 거는 이게 범죄가 안 되잖아. 이렇게 본 거. 보고 제가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받아먹은 게 안 나오면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정민용 변호사를 구속을 시켜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연관성 후보의 연관성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칠게 말해서 딱 두 가지예요. 일단 그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요거를 입증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설계를 할 때 이재명 시장이 정말 성적으로. 작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뭐 정민영 변호사한테 시켰든 이동규 본부장한테 시켰든 이거를 검찰이 입증해 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입증해? 이거? 어떻게 입증해 이걸? 자, 그 당시를 찍은 CCTV가 녹음까지 된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증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그랬을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본인이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본인이 네. 제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켰다. 네. 내가 이거 무조건 떼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떼오라고 한 부분들이
수사 이전에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슬쩍 부풀리기라고 선거 수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재판에까지 넘겨져서 다 털렸거든. 그렇지. 거기서 뭐가 더 나와? 나올 거였으면 거기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본질은 단순하다. 이재명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더 네.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죠. 검찰 수사는 이재명을 향해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했다라고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쪽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검찰 그게 보고 있는 거지 뭐야. 근데 아니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다만 흔히 말해서 대장동 4인방을 중심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4인방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뭔가 수사를 하면서 네. 뭔가 윗선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고리가 있으면 쳤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오빠는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 오빠는 너한테 그런 거 원하고 막 너 만나는 거. 왜 아니야? 항상 얘가 오빠야? 이런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원하고 만나는 거잖아. 아니 왜 어제부터? 왜 검찰이 의도가 없다고 생각해? 콘돔 오빠 왜 항상 얘가 그렇게 가냐고? 어제부터가 사람... 아니야. 원래 그래 원래. 나는 영화도 19금은 아니면 안 봐. 아, 그런 거잖아. 결국 그거 보고 간 거였잖아요. 근데 안 나왔잖아. 못 올라가잖아. 근데 너 같은 사고 방식이 네. 딱 야권의 사고 방식인 거야. 네 사고 방식인 거야.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그렇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은 오빠도 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거기 야권처럼 이렇게 뭐 해쳐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음란한 것 뿐이야. 음란한 게 죄냐? 음란하지 않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있어. 음란하진 않아. 모든 사람이 음란해?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막. 모든 사람이 음란해. 이기자님 얘가 저랑 이게 대표적으로 싸운 게 화양연화 아시죠 영화? 네. 화양연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바보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바보 같다고? 에? 난 내가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은 조루야. 나 고자라고 할까봐. 걔는 뭔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앞에 밥상이 거예요.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 좀 밥상이라니. 진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딱 네. 야권 사고 방식인 거야. 왜 이게 야권 사고 방식이야? 아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거잖아. 저렇게 큰 이익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안 해먹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니 잠깐 그거랑은 다른 얘기지. 비슷한 얘기. 그거랑 달라. 비슷한 얘기잖아. 비슷한데 달라. 거 국힘 입당이라 이 뭔 소리야. 하여튼 실제로 그러고 근데 다만 이제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검 얘기하겠죠. 계속 특검 얘기하겠지. 뭐 또 국민의 70%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겠지.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안 바뀌어요. 왜 계속 70%야? 여론조사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일단 또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또 하면 또 스티가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니까 사람들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 여론조사 70%만 가지고 지금 단물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빨아먹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여기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는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듣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솔직히 네.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나도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그냥 놔버리게 돼. 얘기를 듣다가 형이 기사 읽으라고 보내주지. 한 중간 정도 가면 지쳐서 못 읽어. 아 이 새끼 또 누구야? 뭐에 많아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탓할 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너도 사실 방송하려고 준비하라고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보다가 중간에서 포기할 내가 방송 안 하잖아. 절대 안 봐. 그러니까. 근데 뭔가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지. 뭔가 뉴스는 나오지. 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그냥 특검에서 털어라. 근데 그렇죠. 문제는 특검을 했던 그 김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아 박영수 특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름 너무 많이 헷갈리잖아. 박영수 특검이 이 비리에 이거 요체 아닙니까? 요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하면 이 얘기야. 그러면 잘 됐네. 윤석열 총장 이제 현직 총장 아니니까 특검 시킵시다. 이럴 거야? 누구한테 시킬 건데? 그래.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걸 자꾸 특검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특검은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두 달 세 달 걸리잖아요. 네. 뭐 뽑는 데만 뭘 네. 하고 수사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딴지 걸어가면서 그래. 이 여당이 180석 가지고 이걸 안 들어준다. 행패를 부린다. 이거 이재명 부린다. 이재명의 비리를 덮으려는 수작이다. 그 얘기를 매일 할 수 있거든. 그거 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 매일 그거 하려고. 아이고. 아니 네. 그리고 뭐야 이게? 거업이 성폭행했대. 박영수를 김영수를 김영수. 저게 왜 성폭행이야? 와, 와 발상이. 야 우리 대단하십니다. 아 나 진짜 아,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는 거죠? 자 돈에 읽고 갑시다. 돈에다 띄워요. 쓸데없는 띄우지 말고. 어 근데 진짜 천재적이다. 뭘 천재적이야? 아니 성을 폭행한 거잖아. 박영수를 김영수. 아 뭐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 처음 들었어. 아 진짜 TV 좀 못 살아 진짜. TV 안 봐. 그 사람도 좀 만나고 좀. 왜 만나? 어? 그러니까 나 맨날 갑자기, 카레만 먹지. 자 그게... 김지현님 12,000원, 들국화님 10,000원, 김혜경님 10,000원, 아무개님 10,000원. 그리고 아까 김혜경님께서 10,000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방그리님께서 네. 흥분하면 마이크 잡는 겁. 이게 저도 모르게 흥분하면 도구를 쓰는 버릇이. 저도 모르게 흥분하면 나와가지고 아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되게 스스로 되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갑자기 또? 갑자기 사람 좀 만나라 그러는데 내가 일주일에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니들이다. 그리고 저기 피디야. 나 왜 이렇게 사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형이랑 안 놀아주는 거야. 아 진짜 갑자기 속상한다. 이런 답답한 인간하고 뭘 하겠어? 이러면서 안 가는 거지. 마이크 만지지 말아라. 네, 마이크 만지지 말아요. 아, 소리 깨진다고. 아, 소리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저희 어제 그 방송 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근데.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합니까? 우리가 스텝이 잘못한 거니까 스텝이 사과해야죠. 네가 대표잖아. 네? 네가 대표잖아. 대표는 뭐, 아이 사람 진짜 세상을 모르네. 대표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럴 때. 대표는 이럴 때 대범하게 모른 척하는 겁니다. 나 국힘당이라며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어제 하여튼 자. 그것 때문에 네. 또 업로드까지 좀 늦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사고가 있나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네. 오늘 저희가 왔더니 또 은근히 사고를 기다리시면서 왜 소리가 안 나오냐고 또 댓글을. 일단 그래서 네. 오늘 방송 시각 전에 이제 스태프들이 와서 농담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분들의 첫 마디가. 오디오를 체크해라. 모든 분들의 첫마디가 오디오 체크해라. 이제 아예 이거를 기왕 이렇게 된 거 코너화 시킵시다. 네. 방송 사고 코너 이래가지고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오디오만 켜고 우리끼리 떠드는 거야. 아니 근데 어때? 그렇게 하는 거지.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이게 다 풀로 하지 않고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청자 놀리는 거야? 형이 뭐야? 결정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단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양 리 가운데 글자 뭘까요? 어제 모처에서 만나서 아 좋다. 아유 좋아. 네. 네. 이런 방송이지만 네. 방송 전문가분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방송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짚을 건 다 짚고 있어요. 앞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습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했던 부분 다 많은 분들이 네. 재밌게 본다고 하시는데 네네. 구독을 체크를 일일이 제가 안 해봤거든요. 네네.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네. 구독을 눌러주셔야 저희가 네. 공약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네. 5만 넘으면 네. 화요일 날 이 거비만 보지 않고 좋은 분들도 좀 보시겠다. 네. 나는 안 좋은 분이라는 얘기냐?